안녕하세요. 저는 SAT, Critical Reading과 Grammar, SA를 담당하고 있고요. AP, Government and Politics, 그리고 Economic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llege 특별 전형 시즌에는 인터뷰도 담당하고 있는 최석환 강사로 갑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니라 저의 어떤 수업하는 방식, 그리고 Old SAT와 New SAT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수업 방식은 제가 처음에 로스쿨에 입학했었던 그때 첫 강의 시간에 저희 로스쿨 교수님들이 말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라직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변호사 같이 생각해라.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knowledge를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가르친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저희 SAT 학생들에게도 SAT 저자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라직이나 생각하는 방식들, 이모셔널한 감정들의 표출, 그리고 어떤 복화, 그런 것들을 제가 거기에 응용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아이들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그런 사회에 들어온 것 같이 어떤 복화나 혹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그 모든 것이 SAT의 저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이 그런 어떤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문제 풀수 있도록 제가 트레이닝 시키고 브레인이 거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프라이머리 업젝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SAT Critical Reading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SAT 저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클래시컬한 노블이나 그리고 어떤 폴리티컬이나 혹은 이코노믹스에 있는 그런 아티클에서 나오는 어떤 배경 지식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배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밸런스 있는 답을 그리고 우리가 익스트림한 답을 찾지 않고, 네로우한 것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밸런스 있는 답을 찾아서, 어떤 SAT Critical Reading에서 요구하는 그런 requirement에 도달하는가. 이것이 어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어떤 가정환경이나 혹은 인터넷 용어에 이렇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익스트림한 그런 복화를 쓰거나 굉장히 어떤 그런 태도에 물들어서 SAT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디스트랙션,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고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에게조차도 좀 밸런스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라지컬한 방식을 배우게 해서 좀더 수업에 집중하고 SAT 리딩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제 수업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는 올드 SAT와 뉴 SAT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올드 SAT 크리티컬 리딩을 가르쳐 왔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보기에 패스지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너무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컬리지 볼드도 거기에 공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좀더 단어의 복화 수준을 레벨을 좀 낮추면서 아이들에게 좀더 애널라이징을 할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주면서 그 패시지의 바른 이해와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New SAT 타입을 근간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복화 수준만 낮춘다고 해서 New SAT의 어떤 그런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 우리가 접근하기 쉽다. 이렇게 잘못 오용하기 쉬운데요. Old SAT든 New SAT든 어떤 topic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Old SAT든 New SAT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라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단어만 많이 외우고 문제 푸는 스킬만 있다고 해서 New SAT에서도 어떤 하이 스코어를 딸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 물들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Old SAT와 마찬가지로 SAT 라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과거의 클래시컬한 마인드를 배워나감으로써 우리가 하이스코어, 뉴 SAT에서도 이런 하이스코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